찬연한 여름빛이 농익어가면 어느새 탐스런 열매들도 맛들어 가겠지요. 온통 뜨거운 열기가 가득. 뭘 그리 덮으시나 했더니 누구라도 수박 탐낼까봐 그러시나요? 네, 아버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저기 이 수박 수정한 지 35일 정도 되면요. 네. 이게 이제 완숙기에 들어가지고 뜨거운 햇빛을 비치면 이게 상해요, 속이. 아. 이 껍질이 열을 받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햇빛 차단하기 위해서 이 볏짚 덮는 거예요. 근데 왜 볏짚을 덮어요? 아, 볏짚에, 볏짚에도 이게 여는 무슨 풀이나 이런 것 같지 않고요. 예. 여기도 그 뭐 병균을 억제하는 그런 뭐 성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가리질 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규산지라고. 아, 옛날부터 이런 표현인 거예요? 예. 귀한 대접 제대로 받네요. 그 밑에 뭐가 지금 받쳐져 있네요? 아, 예. 이게 이게 이제 수박 받치는 접시인데, 예. 이게 이렇게 고리 줬잖아요. 예. 그럼 일단 여기 이렇게 수박이 올라앉아도 밑에는 공기가 들어가고 빛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냥 거기다 안 받치고 옛날엔 이렇게 그냥 놨어요. 네. 그럼 여기가 누렇게 그냥 되는 거예요. 맞아, 누렇게. 맞아. 그리고 당도도 햇빛을 못 보니까 당도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해놓으면 굴르지도 않고 혹시 무슨 바람이 불어도 굴르지 않고 이거 굴러서 꼭지 떨어지면 끝이니까.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다 그럼 하나씩 받쳐야 돼요? 아유, 그러면 다 그렇게 받친 거지. 이 손이 엄청 가네요. 어휴. 거기다 품값 따먹기지. 그래서 이거 일에 환장한 사람들 한다 그러잖아요. 일에 환장한 사람들이요? 일하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들. 아버님도 그러면 일에 환장하신 거예요? 나도 그렇다고 봐야죠. 예전엔 일일이 수정도 시키느라 일이 더 많았다죠. 이게 이렇게 달라요. 이게 숫꽃이고. 예, 이게 숫꽃이고 이게 암꽃인데. 암꽃. 가운데가 암꽃은 이렇게 동그랗게 예, 열리지 접살 같은, 않았네요? 접살 같은 게 있네요? 이렇게 있고 열매가 맺혀 있잖아요. 어디요? 이게 수박이에요. 아, 이게 수박이 조그만 거? 예. 근데 이제 이 작은 열매가 수정돼서 자라려면 여기다 이렇게 문질러주면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분가루가 안 나는데. 네. 한 10시부터 9시 한 반부터 10시 한 반까지는 분가루가 쫙 묻어요. 아, 이렇게 노란 예, 여기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예. 이 꽃이 예. 볼이 여기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 이러면 자동으로 수정이 되거든요. 예. 그 수정이 안 되면은 이거 떨어져 버리고. 예. 수정이 되면 이게 오늘 수정시켰다면 내일이면 바닥에 탁 들어놓아요. 이게 자동으로 아주 신기해요. 그냥 아. 이렇게 들어 이렇게 있다가. 예. 수정이 오늘 됐다 하면 내일이면 땅바닥에 탁 들어놓아요. 이렇게. 그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는 큰 게 보여요. 금방금방 커요. 그래서 한 30일 정도 되면 크는 건 거의 다 크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익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은 벌들이 수정을 시켜 일손은 좀 덜었다는데 혹시 수확량도 늘었나요? 똑같아요. 한 포기에 하나가 달리니까. 여기에서 요거 하나예요. 그거 딱 하나인 거예요? 네. 요 딱 하나예요, 요게. 딴 애들이 생겨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따 버려야 돼요. 제대로 튼실하게 열매 맺으려면 한 줄기에 딱 한 덩어리만 놔두고 키워야 한다니 엄청난 경쟁률 뚫고 살아남은 수박들 애지중지할 만합니다. 이거 저 따는 건 다 이거 익었을 때 따는 거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원줄기고. 예. 이게 이제 저거잖아요. 뿌리 달린 저거고 이거 T자로 이렇게 따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수박이 이게 만 원이라고 볼 때 꼭지값이 8천 원이에요. 아, 그래요? 예. 시장에서 이거 하차 상차 하다가 꼭지가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 수박은 그냥 싸구리가 되는 거예요. 2천 원, 3천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맛은 차이 없지 않을까요? 아, 맛은 오히려 이제 작업 중에 떨어진 것도 있고 또 날짜가 지나가서 이제 말라서 잘라 없앤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당도는 더 높아질 수가 있죠. 꼭지까지 금이야 옥이야. 저희 먹으라고요? 예. 고맙습니다. 어쩌고 오셨는데.
어우, 소리가 좋은데요? 예, 예, 그게 아까 보니까 소리가 날더라고요. 그거 한 12kg 나갈 거예요. 이거를 같이 깨서 드시죠, 여기서. 그 정성과 수고를 생각하면 먹기도 좀 아까운데요. 흙물이 아직은 있어요. 이게 제대로 익었나 모르겠네, 문간에 있는 거라서. 이게 일주일을 더 있어야 돼요, 익은 거는. 이건 이제 뭐. 잘 익었을 거예요. 익었네. 잘 익었네. 정말 빨갛게 잘 익었네요. 아유, 어여 잡수셔. 손님이 먼저 드셔요. 맛있습니다. 기자 아빠가 좀 짜요. 보기만큼 맛도 좋겠죠. 아. 하나 끼 끼기 주세요. 아우, 단데요? 달아요? 네, 꿀 같은데 꿀? 자, 들어요. 요런 게 바로 꿀수박입니다. 아유, 달아라. 진짜, 진짜 다네요, 근데. 이게 더 달아요. 이게 일주일 안 된 거니까, 덜 된 거니까. 잘 먹겠습니다. 네, 드세요. 아유, 달다. 출출하고 목마를 때 최고인 수박. 어, 맞아, 맞아. 이게 뭐죠? 여기 마셔, 들고. 음료수지. 들고 마셔요? 네. 마셔. 이 천연의 달콤한 과일 음료를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요?